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 중에 이 활용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 이게 둘이냐 하나냐는 지금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하나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비판의 글도 많고.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들었던 건 그 악사 보험의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이더리움 기반의 이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지연 출발. 지연 출발이 됐을 때 이게 악유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고 어떤 예외에 따라서는 또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악유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을 해놓고 그 컨디션만 맞아 떨어지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불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께서 보신 사례 중에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통해서 이제 아직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반화 안 돼 있고 우리 흔히 보는 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공공 부문. 네. 그 특히 이제 우리 블록체인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공신력.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탈중앙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공공은 뭐냐면 어떤 이제 공공 자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그 외부에서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뭐 주로 이제 세금이겠죠. 또는 이제 뭐 기부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그 돈이 정말 투명하게 쓰이고 그렇죠? 그 주민을 위해 쓰인다 했을 때 저는 어떤 일정한 어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들의 예산, 세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아마 검증할 때는 이 블록체인이 아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정부까지.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한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 기부라는 그 글로벌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비트 기부라는 플랫폼을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인으로 받고, 블록체인으로 그 기부금을 사용하는 모든 기록들을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뭐 그런 용도에도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아마 어떤 활용도 나온다. 아마 공공에서 또 먼저 나올지 않을까. 상당히 아마 좀 큰 반향이 일으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모든 우리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이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저는 이제 걱정인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공공을 감시할 우리 이제 우리 언론이 조금 좀 네. 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코인이 P2P 개념이니까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정부하고 이제 정부 쪽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이 예는 좀 이제 다른 분야하고 융합인 것 같아요. 뭐 융합이라는 단어, 뭐 익숙한 단어인데. 그럼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출입국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냥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 없이 소지품 검성을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는 지금 저도 이제 그걸 해보고 싶어서 뭐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건데 에스토니아 전자신분 같은 경우는 그 블록체인 기반에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접한 거로는 전자주민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나옵니다. 네. 이미 확정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사이버, 이제 사이버 이민까지 가능한, 그쵸? 사이버 이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는 세금도 내고, 네네. 네? 그쵸? 뭐 금융거래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신청하고, 그 허가가 떨어지면, 뭐 일본이나 홍콩의 그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토니아 역할을 해주는 데 가서 뭔가 절차를 밟으면 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고 뭐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폐쇄냐 뭐냐 해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들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데서는 활성화가 돼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뭐 저기 보니까 이제 각 나라가 처한 아까 제가 수업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각 나라가 처한 어떤 현실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도입할 때. 근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 위치 아까도 스위스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그 나라가 아마 많은 고민 끝에 아마 내린 아주 베스트한 결론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영토도 그렇고 네, 주변으로 스웨덴 그 블록체인 나왔을 때 토지 등기부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도 하면 딱 일겠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어떤 인증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영어를 뭐 notarization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우리 법무법인 가면은 이제 또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인증 무슨 뭐 하는 것들 뭐 이제 그런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블록체인. 그렇죠. 네. 먼저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토지 등기부 등본에다 블록체인 적용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하여튼 정말 많은 시도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더 재미있을 만한 적용 사례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참 많이 찾아봤는데 예.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전력 거래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전력 논의가 거래.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네. 네. 전력 거래 플랫폼인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에노고라는 네. 플랫폼이 있고 독일에서의 RWE라는 네. 게 있죠. 둘 다 개념은 비슷합니다. 네. 예, 블록체인 상에서 각 건물들 또는 어떤 일정 단위별로 해서 전기를 이제 뭐 태양열 발전기가 이제 태양열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받은 전기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고 뭐 다시 그래서 지금 에너고나 독일 회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건물 500개, 600개 네. 뭐 이런 정도 단위로 해서 한번 지금 돌려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쪽 회사에서는 한국에 와서 상장하고 싶다. 네. 네. 뭐 이제 이러면서 한국 진출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례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발전이라는 건 이제 재생이죠. 그러니까 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네. 뭐 태양열이나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발전을 하면 그 발전에서 한전에서 이걸 이제 원래 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법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사가는 값이 제가 전기를 돈 주고 쓰는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뭐 그걸 예, 네.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끼리 거래할 필요가 있느냐. 네. 다시 아까 우리 코인 얘기하던 것처럼 예. 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600개의 건물이 각자 남는 전기를 서로 P2P로 이 밸런싱 해가면서 쓰면서 네. 비용을 절약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아니, 그 전기를 갖다가 한전에다 팔면 더 비용이 많은데, 네. 굳이 그걸 내가 옆 건물하고 나눠 써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 설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설계가 돼 있는지. 근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네. 아마 이제 전기를 우리 이제 저기 뭐야 그 우리나라에 아마 5개 우리 저 전력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비싸게 사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마냥 사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발전 차액이라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예산이 네네. 뭐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한번 저 태양광 또 투자가 또 붐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발전 차액 예산 때문에 연수익률이 이제 뭐 은행 이자보다 몇 배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약간 시들해진 거는 그 발전 차액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언젠가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게 그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그런 이제 뭐 에너고 같은 네. 그런 이제 그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는 지금 그 저 시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